최근 다양한 종류의 곤충이 여러 분야에 널리 활용되면서 관련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관련 농가들이 참여하는 곤충산업연구회를 지원하며 곤충산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초록색 풀잎 사이로 같은 녹색의 곤충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풀잎과 언뜻 구별이 안 되는 이 곤충은 대벌레. 최근 애완용으로 개발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넓적한 채소 잎에 붙어 있는 이 작은 곤충은 노랑 무당벌레. 채소 잎에 퍼져 있는 흰가루 병원균을 먹어치우는 천정용 곤충입니다. 사료용으로 널리 쓰이는 이 밀웜은 일부 식용 제품으로도 개발된 고단백 곤충입니다. 이런 곤충 70여 종이 한자리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곤충 사육 농가와 체험 농가가 참여하는 27개 곤충 산업 연구회가 곤충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사람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자연을 느끼러 또 곤충을 느끼러 오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도 굉장히 잘될것 같고. 최근 국내 곤충 시장 규모는 1,000억 원 가량으로 4, 5년 만에 두배 정도 늘었습니다. 초기에는 애완용이나 교육용에 그쳤으나 요즘은 농업용이나 이벤트, 의약용 등으로 쓰임새가 늘면서 시장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에서 곤충 연구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낱 벌레에 불과하던 곤충이 농업 분야에서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내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